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항세란 유인균 발의 연구원입니다. 자, 네, 연구원 박선아입니다. 예, 박선아 선생님, 오늘 여러 가지 해온 것 중에서, 노란색으로 해오셨어요. 색깔이 아주 이렇게 밝고 선명합니다. 네, 오늘 타락 쪽인데요. 타락 쪽에, 보통 타락 쪽 하면은, 이제 흰죽으로만 많이 먹어요. 우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. 근데 여기에 보면은, 노란색으로 되는데 어떤 건 뭘로 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됐는지 한번 들어봐요. 자, 뭐 넣으셨어요? 우유는 발효를 해서 치즈 가루를 만들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국물은 사원버섯을 우려가지고 달인 물을 가지고 국물을 만들고, 그다음 색깔은 치자를 물을 우려가지고 노란색을 첨가했습니다. 이제 쌀가루니까. 네네, 쌀가루는 쌀은 불려가지고 갈아서 그 가루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쌀가루, 이제 찹쌀 안 넣고 쌀가루로, 일반 네네네. 쌀가루로. 근데 굉장히 팍팍하게 하셨네요. 네네. 쌀가루에다가, 이제 저게, 찹쌀가루 안 넣고도 이렇게 팍팍하게, 이게 물을 좀 작게 넣으면 그렇게 돼요. 근데 상황버섯 우린 물, 달인 물에다가, 또 이제 치자 우린물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는데도 아주 이렇게 고급지게 나왔습니다. 우리가 타락 쪽 이러면은 뭐 흰색으로만 먹어라 이런 건 없어요. 그래서 자기의 기호, 또 자기의 체질, 이제 또 자기의 상황,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서 먹어도 됩니다. 그러면 쌤 만드신 방법은 그냥 우린물에다가, 네, 황기 쌀가루를 가지고, 예, 우린물, 아니, 그 상황버섯 우린물, 달인물 달인물이다. 가지고 처음에 이제 살살 이렇게, 쌀가루를 넣고, 한번 끓이고, 끓인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자 우린물 넣고, 그 넣고, 다음에 그것도 이제 한번 더 또 끓여주고, 그 끓이시고, 다음에 치즈 가루, 지금 그러면은, 발효한 치즈 가루를 넣고, 그럼 죽이 어느 정도, 됩니다. 이제 죽이 네, 되었을 때, 되었을 때, 가루가 죽이 되었을 때, 그 다음에 이제 치즈 가루 넣고, 그리고 끝냈네요. 치즈만 잘 만들어 네, 놓으면은 그런 것 굉장히, 같아요. 근데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치즈 같아요. 가루 만드는 과정이 좀 시간 좀 걸리고 양도 좀 그렇죠. 작게 나와서 좀 그런 부분 있긴 하지만, 그래도 하고 나니까 먹으면 엄청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영양이 집약됐다고 할까요? 자, 여기 보시면, 치즈를 이제 유인균으로 우유를 발효시켜가지고, 자, 이렇게 뜬게 보이죠. 네, 여러분들, 이게 과연 얼만큼의 우유가 됐을까요? 500ml면 요 정도 나옵니다. 1리터 하면 요거 두배 나오는데, 요거를 또 말려가지고 갈면은요, 한 숟갈 정도 나올까요? 요 정도 됩니다. 그러면 너무 이제, 비싸게 치지 않나. 우리는요, 더 비싸고 싼게 문제가 아니고, 아주 품이 있는, 품질이 좋은, 고영양식. 조금만 먹어도, 건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남의 손 하나도 안 타고요. 여러분, 우유하고 유인균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고급스러운 게 나옵니다.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박선아 쌤 체질에 딱 맞췄다, 그지? 네, 하체질에 맞춰서 했습니다. 맞춰가지고, 근데 고명으로 약간 이제 고명으로 대추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나는데, 이거 뭐 순전히, 지금 하체질이죠. 하체질에 맞춘 걸로 했습니다. 그러면, 우유도 사실, 모유가 있고 우유가 있고 이러는데, 모유보다는 우유가 찬성질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발효를 시켜놓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. 죽 자체가 소화 잘 된다 이렇게 나오지만은, 이제 죽에 보면은 흰죽거리 보면은 쌀이 있는 영양소가 조금밖에 없어요. 근데 이래 되면은 영양소가 훅 올라가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.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